안녕하십니까. 맹모닝 상담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맹경순이고요. 예, 또, 저는 카톨릭, 아이, 좀 명남성부입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정식으로 저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식으로. 카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으로 일하시는 홍성남 신부님 아니, 우리가 나오셨습니다. 이거 한지몇 년이 됐는데, 뭐또 정식 소개를 아, 하세요? 그래도요. 왜냐면 늘 생각하셔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던. 처음 보는 분들이요? 늘 신부님이 잘 보고 있습니다의 인사에 익숙해지셔가지고, 다 아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받느라고, 이제, 두 달, 그러니까 한석달 가까이, 이제, 맹모님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신부님은 무지 바쁘셨습니다. 많이 다니시고. 뭐 미국 순례도 가고 국내 강의도 가고 뭐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죠. 네. 그, 가장 큰 거라면 그래도 이 성모발현지 네, 순례 그렇지.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성모발현지에 간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성모님 은총이 너무 컸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모님 없었으면 나도 사주생활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무당들이 이렇게 자기 모시는 신한테 감사드릴 때 산에 가서 산기도 받잖아요. 네. 저는 이제 성모 성지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산기도를 바쳤죠. 근데 감사를 드리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뭘더 달라고 청하시러 가신 아,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숙제는 그 앞으로 남은 기간이 몇 년이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그러면 성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는 게 뭐냐 그런 물음을 갖고 갔죠. 그랬더니 당신이 답을 알려줬는데 유튜브 계속 찍어라 이게 그렇게 대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무엇 때문이셨어? 아, 다니는 데마다 신자들 만났는데 신자분들이 전부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러고 특히 외국에 사는 신자분들은 자기들은 너무 외로운데 우리말로 된 영상을 보는 게큰 위로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뭐 유튜브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황창희 신부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해외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또볼 수도 있고. 예, 제 유튜브도 보고 있고 평방 사주풀이도 보고 있고 맹모님 팬들도 많더라 맹모님. 그냥 슬쩍 끼워주셨어. 그러니까 확신이 이렇게 들으니까 돌아오시는 길이 아주 좋으셨겠어요? 예, 뭐 유튜브 찍는 거는 뭐 제가 힘이 떨어져서 뭐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누워서도 아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기꺼운 마음으로 뭐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답하시니까 우리 녹화하시는 저 토마스 형제님 아주 부담 100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한두달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 있으면 왜 꼬재재 해주잖아요. 환자 보면 그 아유 그런데 알아보실 때는 정말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대개는 또 저희들은 또 이렇게 신부님은 이제 얼굴 보고 알아보시는데 저희는 또 목소리 듣고 알아보시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방심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한석달 동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제작을 못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메일 주소 기억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들어갑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도 본당 봉사 잘 하고 있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잘 나갑니다. 지난 봄 인사이동으로 주임 신부님이 바뀌셨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하시고, 인물도 체격도 좋으십니다. 예, 익명이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뵐수록 마음이 설레고 더 자주 뵙기를 바라게 됩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제가 그분을 이성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해 성사 때 털어놓기 힘들어서 요즘은 그거 빼고 성사를 보니 마치 거짓 성사를 보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예. 아마 이런 문제는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본당의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되는데 본당 신부님이 이상으로 느껴진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죄는 아니죠. 느꼈을 뿐이죠. 느낌. 아, 근데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렇게 왜 아, 그 기도문요? 네. 그 기도문 정말 저는 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예. 죄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어야지만 죄예요. 내가 생각만 하고 상대방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감정이나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나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생각까지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오버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기도문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니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끝머리에 죄라고 붙였어요. 네. 죄하고 바르게 살자는 거하고는 다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그 너무 지나치게 생각까지 죄를 생각하는 그런 완전 강박증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많은 신자분들이 그 내가 느낌을 갖는 것도 죄스러워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본당 신부님이 잘 생겼어. 그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 생긴 신부님이 왔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맛을 느껴야 된다고요. 살맛. 네. 살맛 중에 하나가 먹을 맛, 무엇을 가지는 맛, 여러 가지 맛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맛을 느낀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맛도 없고 뭐 살맛도 없어. 그 환자들인 거죠. 아니 뭐 완전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 맛도 못 느끼잖아요. 그 인간이 아무 맛도 못 느낀다면은 그때 느끼는 게 죽을 맛이라고 했죠. 아, 예, 그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살아가고자 하는. 죽기 직전인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런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게 그게 네. 자연스럽다. 근데 지금 이 자매님은 자꾸 더 자주 뵙고 싶다. 이제 요게 걸리시는 것 같아요. 미사 자주 가면 되죠. 그것 외에는 안 되는 거죠. 미사 보면서 본당 신부 쳐다보는 게 뭐가 죄가 돼요. 저도 이렇게 본당 신부 할 때 뭐 이렇게 작고 꾀죄죄하지만 그 신자분들이 항상 미사 때 이렇게 쳐다보는 눈을 보면 알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냥 귀엽더라고요. 그걸 왜 날 그렇게 쳐다봤냐고 난리를 친다면 그 신부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하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어땠을까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아들로만 느꼈을까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사랑을 한 것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감정과 이성으로서의 감정과 이거를 동시에 느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던 게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좀 배워요. 마리아 막달레나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 참 진짜 인간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부활하셨는데 뭐 정식 제의를 딱 입고 제자들 앞에만 나타나셨다 그러면 좀 관료 같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네. 근데 그냥 동산지기 같이 허름하게 입고 마리아 막달레나에다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모습이 저는 그게 참 인간 예수의 그런 진면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저기 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을 거는 그 부분은 정말 아가의 성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감정이 죄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본당 신부를 보고 이성을 느낀다는 거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보고 이성을 느끼는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건 어떤 게 죄가 되는 거냐면 네. 그걸 들어야죠.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매일 전화 걸어. 그러면 이제 그건 그때부터는 아니죠. 저도 본당 신부할 때 가끔 이제 새벽에 전화 보는 거예요. 아, 새벽에? 네, 새벽에 2시나 3시에 전화 받으면은 신부님이 외로우실까봐 전화했어요. 그렇게. 아이씨, 자지, 왜 자지? 다 끌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죄죠. 그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죄가 네. 될 수 있는데 네. 그냥 나 혼자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나 혼자서 짝사랑하는 게 죄가 될까요? 짝사랑이 죄인가요? 죄라기보다 힘들죠. 본인만 힘들어요. 네, 본인만. 네. 예.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매님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대를 안 하는 게 40대면은 이제 갱년기 들어갈 나이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뭐 부부관계도 이제 좀 소원해지고, 애들도 이제 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 그러고, 가정에서 조금 소외감 느끼고, 뭔가, 그, 갱년기 들어가는 단계 있을 때, 이렇게, 오는 우울증 같은 게 있거든요. 아, 네. 그럴 때 뭐, 살맛 없다고 하는 자매님들이 많은데, 근데 본당 신부님을 보면서, 잠깐이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네. 그건 뭐,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 그렇다고 뭐 이 자매님이 그 신부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붙잡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짜 단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고만 보고 설렘만 느낀다. 네. 꽃밭에 가가지고 꽃 따지 않고 꽃 보는 거하고 뭐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본당 신부님이 떠나면은 바로 잊어버려요. 그건 축복이네요. 거의 모든 신자들의 특징이죠. 네. 본당 신부님이 떠나는 날 모든 신자들이 통곡을 합니다.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신부님 따라다닐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 신부님 떠나고 한 10분쯤 지나면은 다 화장실 가서 화장을 다 거쳐. 새로운 본당 신부님 누구래? 그 배신감을 제가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자매님도 자매님의 감정에 지금 속고 계신 건데 그냥 속는 채로 사세요. 어차피 길어야 5년밖에 안 걸리니까. 인사이동의 네. 신비랄까 그런. 예. 그래요. 예, 고해성사 때 굳이 이거는. 아 그걸 왜 고해성사를 봐요. 이밖에 알아내지. 예. 그러면 고해성사 볼 일이 아니고 예, 그냥 내가 그냥 마리아 막달레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묵상입니다. 네 오늘. 가톨릭 영성신임 신율 상담소장,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저도 빨리 한번 달려봤습니다.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고요. 맥모닝 상담소 이렇게 의논하고 싶으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사연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라든 그리고 이제 신부님 말씀이 아주 또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일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방송하는데 제한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저희 둘하고 봉사자 한 사람 딱 셋이서 단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연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그 사연들이 다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고민거리에 대해서 어떤 답이든지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아우 신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참 재밌었는데 제가 신부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길래 재미있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